I got this picture in my closet. It's gathering dust right now. And the edges have been folded once or twice. I could talk to you for hours, and we'd stay up all night. And when morning came, we'd make breakfast in bed.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한 번 북한산에 왔습니다. 아, 자주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가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초보자 코스로 한번 등산을 계획해봤습니다. 그래서 100군데를 가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16성문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원효봉으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원효봉을 가는데 그 시구문 쪽 으로 올라가면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백운대 쪽으로 올라가다가 대동사로 가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북문으로 빠져서 원효봉으로 올라갔다가 원점 회귀를 하는 코스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네. 많이 힘들지 않지만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연코 저는 이게 북한산 최고의 뷰라고 자부합니다. 진짜 좋아요. 저는 백운대보다도 이게 이쪽 원효봉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원효봉. 원효봉으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그 노스페이스 앞쪽에 갈림길이 나와요. 저희는 이제 계곡길로 갈 예정인데 산성계곡 무장애 탐방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길로 갈 예정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갔던 계곡길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도 쪽이 아닌 계곡길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가 조금 넘은 상태인데 굉장히 더워요. 이제 여름이라서 그런지 덥고 사람들도 근데 하지만 이 더위에도 등산객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처럼 이런 여름에도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 진짜 많다. 뭐야? 물고기 진짜 많다. 포식자가 없어서 그런가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계곡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엄청 많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안 올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수분벽을 가려고 하다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원효봉에 가게 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시라면 오늘 코스로는 한 3시간? 3시간이면은 도착하실 것 같아요. 이게 긴 코스가 아니어서 무난하게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한 경사도가 많이 없어서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계곡길로 올라오는 길은 그늘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서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역사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여기 북한산 역사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쉼터도 넓게 있어서 쉬시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일반적인 뭐 둘레길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여기 또한 힘들다.
그럼 들어가야 돼. 죽겠다. 죽겠다. 그럼 가야 돼. 그럼 가야지. 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저희는 지금 짜잔 게토레이 얼린 거를 마시고 있어요. 얼려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 상큼해.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졌네? 저희는 게토레이 얼린 거 두 개, 그다음에 얼음물 1리터 하나, 그냥 물 1리터 하나, 그리고 500ml 장난 아닌데? 들고 올라오시는 거야? 500ml 그냥 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대군대로 올라가다가 대동사 방향에서 이제 좌틀이죠, 좌틀. 좌틀 해가지고 그 북문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북문으로 올라가는 데가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깔딱고개 느낌인데, 거기만 잘 통과하면은 그 이유는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아까 그 역사관에서 저희는 새마을교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그 원효봉까지 1.2km 남았습니다. 키로수만 보면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깔딱고개가 있어서 그래도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까 그 북한산성 지원센터에서 2.1km 왔고요. 여기가 이제 그 백운대랑 원효봉으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백운대를 가실 분들은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되고, 저희처럼 원효봉에 가실 분들은 좌측으로 해서 6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에 북문을 만날 거고요. 또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깔딱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거기가 조금 힘든데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너무너무 멋있는 완벽한 원효봉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까 백운대 갈림길에서 200m 더 올라왔고요. 이제 원효봉까지 400m 남았습니다. 400m 남았고, 여기가 이제 상운사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운사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북문과 원효봉으로 가시는 분들로 나뉘게 됩니다.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금 가팔라요. 조금 가파르긴 한데, 이제 거기를 지나면 원효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북문은 저희가 작년에 16성문 돌 때 왔었던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왔던 곳이라서 기억이 남는데, 여기서 이제 원효봉까지는 200m 남았습니다. 이제 200m 걸어가면 되니까 다 왔습니다. 가서 멋있는 뷰와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가시죠. 이제 북문에서 원효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성곽이 있어요. 돌로 만들어진 성곽이 있어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원효봉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문에서 원효봉 올라가는 길에는 그래도 경사가 무난해요. 경사가 무난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짠! 드디어 이제 원효봉에 거의 다 왔습니다. 대박! 역시 여기는 언제 봐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곳인데요. 짜잔! 이렇게 뒤에 뷰가 엄청나요.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탁 트여 있는 게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백운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원효봉을 더 추천드립니다. 원효봉에서 보이는 뷰가 저는 더 멋있더라고요. 아까 그 북한산 역사관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교 올라왔던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저 앞쪽에는 국영사가 보이고요. 의상봉과 용출, 용혈, 지난주에 갔다 왔던 그 곳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는 이제 백운대가 보입니다. 아, 그 저쪽에 망경대가 보이고요. 아, 오늘도 백운대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여기 원효봉은 정말 서울에서 보는 뷰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뷰예요. 트여있어. 탁 트여있어, 진짜. 가슴이 뻥 뚫려요. 그리고 이 산맥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산줄기를. 북한산의 산줄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온 코스로 오신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원효봉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 메뉴는 짜잔! 방울토마토! 짜잔! 닭가슴살 볶음밥입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맨날 고구마랑 감자만 먹고 있어가지고 이 밥이 진짜 그리웠습니다. 등산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네. 흑미밥과 현미, 거기다가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양파를 넣었어요. 항상 똑같죠? 레시피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나는 맛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불수사도. 불수사도 먹을 다이어트 끝나면 꼭 가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제일 걸렸던 게 그거지. 영상 찍는 거. 무상능선도 사실 한 6시간이면 타는 거였는데 뭐 그때 한 10시간 넘게 탔잖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몇 번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 것들. 그런데 그 한 번에 또 잘 안 찍히면 또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거지. 그 땡볕 아래서 물은 떨어져 가고 식량 떨어져 가고 체력도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불사도복 이런 거는 이제 40kg가 다 돼가잖아. 이건 어떻게 찍냐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3뜻 못 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정상 표지판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효봉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원효봉은 505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나무 아래 그늘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던 방향으로 해서 계속 직진을 해서 가시면은 이제 그 시구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갔을 때는 그쪽 길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길 자체도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시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점 회귀를 할 예정입니다. 원점 회귀를 해서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면 뷰가 별로 없어요. 맞아. 뷰가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기 때문에 저기 앞에 봉황계 좀 큰 거 돌바위 그쪽만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딱 그렇게 뭐 위험해. 일단 조금 위험해가지고 저희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왔던 길로 다시 네. 이제 원점 회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효봉은 언제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뭔가 턱 트이고 탁 트여. 진짜 탁 트였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둘러싸여 있는데 탁 트였다. 진짜 너무 좋아요. 원효봉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원효봉 강추드립니다. 백운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가시면 더 수월하게 오실 수 있고 내가 만약 백운대가 북한산이 가고 싶은데 백운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원효봉부터 오셔도 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희는 좀 잘 쉬었으니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죠. 그죠. 북문으로 해서 그리고 그 북한산 역사관으로 해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내려오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내려오는 길이 어쨌든 간에 뭐 원점 회귀여가지고 그렇게 뭐 올라갈 때랑 다른 게 없어가지고 딱히 힘든 구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북한산 코스 중에 그쵸. 가장 그래도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그렇죠.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조금 깔딱하기 때문에 힘든데 내려올 때 진짜 순식간입니다. 네 맞아요. 순식간이에요. 깔딱으로 진짜. 내려옵니다. 깔딱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막 힘든 부분은 없었고 굉장히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맞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조금 아쉬워. 원효 봉만 가면 또 약간 아쉬운 맛이 있는데 그 아쉬운 맛으로 이제 백운대를 가고 뭐 의상 능선을 가고 비봉 능선 이런 데를 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효 봉을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 왔네요. 북한산성 탐방전센터로 다 내려와서 이제 저희는 차를 타고 빨리 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빨리 또 나가야 되지. 경험식장.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